배가 곧 터질 듯이 굴러 있어요. 그래서 바늘로 찌르면 이제 터질 것 같이. 걔가 그 처음에 우리는 처음 봤 임신한 줄 알았어. 저도 임신한 줄 알았는데 순놈이더라고. 아이고 복수야. 강아지가 배가 조금 불러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복수가 차져 있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들 그냥 복수야 복수라고 부르거든요. 얘요? 네.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고, 어이구 배가. 네.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람들 추측으로는요 복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6개월 동안 들고 있는 거예요. 복수야, 야미야미 먹자. 야미야미, 야미야미.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야미야미. 옳지, 옳지, 옳지 잘 먹는다, 옳지 잘 먹는다, 복수. 아이고 잘 먹는다. 그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복수 오지 마. 무거워. 힘들어. 오지 마. 배가 있어가지고 엎드리지를 못하네. 확실히 엎드리고 싶다 그치? 어? 복수 저기 나와있어요. 좀 어릴 적에다 좀 되게 어린 게 아니라 중간계는 아이도 와갖고 네. 그래가 뭐 어디 딴 이웃계인가 싶어갖고 네. 이래 이겼는데 뭐 요래요래 오대 집에 네. 그러면 이제 저거 집을 찾아가겠지 했는데 내 안 네. 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떠돌이기예요. 네. 주인은 뭐 우리 집에 있으니까 이제 뭐 우리가 사료 주니까 네. 이제 붙어 있는 거지. 걱정이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거 죽잖아. 이게 걱정이.
대략 예정이 언제세요? 아마 올 연말은 갈 거예요. 아마 올 연말에. 하다 보니까 순하기는 해도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무서워할 수도 있고 갑자기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프로젝트 안에서 구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형을 감안하면은 한 20kg 전후 정도 돼 보일 것 같습니다. 원래는 네, 예. 지금 이거는 지금 찍을 수 없을 정도 너무 커요. 보면은 여기가 복수고 여기가 이제 내부 장기들이 떠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장기들이 저 밑에 보인다. 그죠? 끝. 이제 배가 좀. 그리고 다음 5리터 정도는 비커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뭐 그 양을 너무 초과해 버리니까 지금 병원에 있는 빈통들 다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담아야 될 실책이네요. 이제 이렇게 보더라도 한 15. 보통 심장 사상충에 의해서 복수가 차게 되었을 때 사실 이렇게 복수가 과하게 차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심장 사상충의 감염도 영향은 좋지만 그 전에 이미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랑 같이 저희 집에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픈 친구다 보니까 다른 곳에 보내는 것보다 제가 그걸 보는 게 낫지 않겠나 결론을 내렸어요. 냄새 맡네.
응.